지도에는 여기 지금 뭐가 있다고 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게. 심지어 궁수가 있대. We have captured their tower, my lord. 어디 있는 거야? 궁수가 있다는데. 어, 내 눈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 그러게요. 보자, 지금 우리가 불, 야, 씨, 불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여대 있는 것 같은데? 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야, 더 접근해봐. 내 눈에는 적이 안 보이는데, 유령이라도 있나? 지금 이거 최대한 붙은 거 맞지? 지금 이게 최대한 붙은 거거든? 아, 지금 맵에 끼인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없어. 천수각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주변을 다 점령했는데도 없어. 오렉스 시나? 이 밑에 있나, 설마? 어, 맵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맵 안에.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명적 화살이요? 없어요. 예. 이 일반 궁수들은 화살이 안 들고 있어요. 야, 이씨,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야, 아무리 우리 군대라도 유령하고 싸울 순 없어. 최정이고 나발이고 유령하고 싸울 순 없습니다. 유령하고 어떻게 이겨? 어, 천수각을 지금 완벽하게 포위했거든? 이 안에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은 이겼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심각한데. 그러게 말이야, 내 눈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 일단은 장군님을 모셔봅시다. 어, 장군은 무슨 일인지 좀 알지 않겠나?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뛰어와 빨리 자석아. 야, 워해머의 귀신들은 형태라도 있지. 여기 형태도 없어. 어, 형태가 있으면은 싸울 수 있지. 형태가 없잖아. 어, 형태가 없는 적들과는 싸울 수 없다. 2시에 잠깐 잤는데 7시에 일어났어. 허허, 어마어마하구만. 어마어마하구만. 예, 오신 분들입니다. 어서오세요. 저 빌어먹을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어, 천수각을 완벽하게 포위했거든? 없어!
나 올라왔나? 야 뭐가 보이나?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비는데 뭐가 보여? 니가 한번 판단해봐. 뭐가 보이는가? 맵에는 한 명이 있다고 찍혀. 봐봐, 정중앙에 한 명이 있다고 찍히거든. 샹 어딨는데? 없잖아. 없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야, 말 빼면은 진짜 뭐 일반 군대하고 뭐 다를 게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가 적은 어디 있죠? 예, 그래서 적은 어디 있나요? 점령도 안 돼. 환장하겠네. 야, 병사를 많이 보내면 점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병사를 많이 보내보겠습니다. 야, 이거 졌다고 해야 돼? 지금 이까지 막 몰아붙였는데 이걸 졌다고 해야 돼? 골치 아프네. 야, 점령해봐. 가까이 붙어봐. 씨, 붙어보면 되겠지. 저마들 뭐 차원 철단술 썼나? 다른 차원이 있어? 적은 어디 있는 건가? 우리가 이쪽에 병사가 많이 붙으면은 점령이 되지 않을까? 관계없나? 와, 딱 이빨 들어온다. 고속도로 정책길 수준. 예, 꼼짝도 안 하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이건 또 색다른 지랄이네? 놀라운 색다른 랄인데 랄. 이런 색다른 랄은 또 처음 보네. 다 점령해놓고 집에 가야 돼. 너무한가 이가? 너무한데. 성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생명체가 없어. 전수각이 아니라 이 그 깃발 밑에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 보면은 이 센터거든. 여기 이 땅 밑에 있어. 여기가 무덤이니? 여기가 무덤이니? 야, 이 정도 겹쳤으면은 전명이 될 텐데. 우리가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천명도 안 돼. 아이고야, 골치 아파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겹쳐봐. 어디까지 겹쳐지나 한번 보자. 점령은 한번 돼볼 생각 없나? 점령이 될 생각이 없어 보여. 이렇게 많은 병력이 모여있는데.
점령이 안 돼. 안 된 거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참담한 패배라니 미친. 죽여버리겠어! 아! 점령이 안 돼서 나왔어. 아, 뒷골. 골 때리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패배가 되는 거지? 참신하다 못해. 너무 참신한데? 샹자동 전투 돌릴걸?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우리는 진격할 것이다. 너희들 따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뭐야, 적군 병사가 더블이 됐네? 이다 신군자! 노조 고메레오. 도착しました죠. 와, 없어 안비. 보이질 않아. 북부 전선에 씨, 저 가가 뭐 하루 종일 적하고 있는데 안비. 비야 잡든지 뭐든지 하지. 보이지 않는 적을 잡을 순 없어. 여기서 한休み. 예정대로 도착. 적을 살려두고 싶지가 않군. 탈진에 이츠리모스. 이츠데모 츠기노 고메레오. 저기 있네. 아, 빨리 중국 땅 터보라고. 나는 일본 갈 거라고. 일본 여행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일본 여행을 못 가잖아 지금. 일본 여행을 가야 한단 말이다. 일본 좋지. 살모시 가가 살모시 깃발 꽂고 와야지. 뭔가 이건 마키하고 싸운다고? 뭐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 나는 일본 전쟁에 관여를 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 아직은. 일본 뭐 슬슬 도쿠가와 아니면은 다테가 대륙 통일하겠네. 대륙 통일이 보니까 저 지금 얼마 안 남았네. 그것도 뭔가. 오케이, 어그로 잘 끌었어. 너희들은 장렬히 전사하라. 돈 받은 만큼은 하라고. 어차피 너희들 저 전령 너희들끼리 번쩍번쩍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턴에 야들 역사 야들을 세력을 역사 속에서 지울 겁니다. 예. 지울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놀라워라. 오케이. 이거는 뭐 전쟁을 자동 전투로 졸아서 빨리 깨버려 저거. 저 용가리 친구들이 나는 멸망하기를 원한다. 뭔데 저거? 저거 뭐야? 전쟁 중 누가 잡아 저거? 자네는 뭔데 감히 우리 성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건가? 죽어! 두 명 죽었어. 오케이. 마키 점령 끝. 자, 됐고. 이쪽 지방은 일단 됐고요. 여기가 위쪽에 남아있고. 이쪽. 와, 뭔 놈의 부대가 풀 부대로 하나 있냐. 좀 저거 좀 치워봐. 옆에 한 부대라도 저 쬐끄만 걸 치우면은 공성 확률이 더 올라가지. 자, 펑! 이거는 뭐야, 다 깽보병이야. 깽창병이네.
응, 잘 가. 자, 또 세력 하나 멸망했고요. 굿바이 바이바이. 그 다음에 남은 세력은 전부 다 병사 다 이끌고 위로 올라가. 이거 아직 뭐야? 세력이 남아있어? 야들은 뭔데 아직 세력이 남아있어? 그러게. 어, 대단한 생명력인데 진짜. 사단 두 개 붙여줄 테니까 함부로 못 덤비게 조치를 하고. 위쪽 위쪽. 아직도 지금 적군 위치를 정확하게 못 찾았습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없어요. 예. 어디 계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둘이는 붙어댕겨. 지금 호시탐탐 지금 너희들을 노리고 있어. 저거는 너희들을 노리는 거야. 자, 좋게 좋게 돈 받고 좋게 좋게 해결 봅시다. 그렇지, 진작 그럴 것이지. 오케이, 좋게 좋게 합의 받고요. 좋게 좋게 합의 받고. 야는 뭐야? 잡아. 응, 잘 가. 한 분, 왜 천 명이야? 뭐가 이래 많아? 야들은 뭐 기마대가 천 명씩 되냐? 죽어라 그냥. 뭔 놈의 기마대가 천 명씩 되냐? 이게 진짜 무슨 삼국지인 줄 아나? 천이란 숫자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구만. 업성 매수해. 오케이, 매수 끝. 매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하부 지역으로 한 부대 지원 가고, 나머지 넘어가라. 서부 전선이 지금 이까지 됐다는 것은 이제 한번 해보니까 밀어보자는 거거든. 밀어야지 뭐. 여긴 뭐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군이 오른쪽에서 이제 이쪽 지방 다 먹을 거고, 밑에서 치고 올라올 거고, 중앙쯤 이쪽에서 만나겠네. 예상이 맞다면. 물론 예상이 다 맞진 않습니다. 무조건 일이 꼬여도 한 두세 번은 꼬이는 게 바로 쇼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꼬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 움직이고 있어. 무조건 꼬이지. 안 꼬이면 그게 이상한 거야. 쇼군을 하다 보면은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어허. 자, 됐고. 국자로 때린다고? 뭐야 그게? 설마 그걸 국자로 때리겠습니까? 설마 메이스겠지 저거 국자로 때리겠어? 이쪽으로 몇 부대? 아, 넘어갔네. 빨리 찾아. 어디 있냐? 최후 잔당.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어디 있다는 건 확실한데. 지금 숨어갖고 씹 자를 빌진 않네. 자들이 적인가? 아, 저쪽 위쪽 지방을 전마들이 지배하고 있구나. 지배를 하고 있네. 내가서 바로 덤비진 않을 거야. 일단은 다음 턴에 양반 갖고 입만 매수하고, 양반 갖고 전반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대를 어떻게 제끼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근처에 파병할 수 있는 부대가 없구만. 당장 지금 당장 파병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없네요. 멋지게 골치 아프군. 외교, 외교라. 무역할 생각 없나? 무역만 하면은 자들 위치를 알아낼 수 있거든. Speak carefully if you value your tongue. 자, 내가 2만 원까지는 맞춰줄 생각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만 원 받고 만족하면은 깎아야지. 만 원 갑시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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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천 원 줄게. 이거는 너무 싸다 이건가? 5천 원. 7천원. 개이득. 일단은 평화조약 맺어놓고 전마들 위치를 빨아내야겠어. 저 빌어먹을 놈들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 니들 기지가 어딨냐 도대체. 무역협정을 하면은 기지가 나오거든? 어딨냐?
인마들 기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어. 와, 개머네. 근데 위에 기지는 안 나오네. 위에 기지는 지금 전혀 안 나오는데. 아,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빔 패밀리 영광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거의 숨바꼭질급. 지금 잔당 처리한다고 지금 바빠 죽겠어요. 뭐 같은 친구가 아주 그냥 잔당을 너무 멋있게 해갖고. It is good to see a friendly face. 숟갈 먹어 반나를 지금 시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있니? I have better Where are you? Listen to an old woman's prattle. Speak and try to make sense. Where are you? 넌 어디에 있니? 오케이, 일단은 동맹을 좀 만들어서 전마들 집 앞까지 갑시다. 방해받지 않고. Speak your insolence. 너희들이 퓨전 요청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너희들도 지금 전쟁 치는 게 빡시거든. 좀 말할 때 퓨전 받아. 퓨전 받고 너희들 성의 위치를 넘겨라. 오, 야는 좀 비싸네. 야, 만 원을 집어넣어도 지금 뭐냐, 안 하겠다 이건가? 오, 15,000원. 야, 이마 개비싸기구네. 아직 지들은 뭐 싸울만 하다 이거 이거야? 2만원? 오케이. 일단은 뭐 위치감을 알아내는데 2만원이면은 뭐 그 정도야. 자, 됐고. 이제 한 세력 남았나?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3개 정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Speak carefully, for my sword is ready to take your head. 오케이. 야, 넌 그냥 봤잖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계 정보입니다. 개개 봐주 그냥. 개기는 순간 그냥 가는 거야.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함부로. 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좀 이제 조약으로 저 친구들을 좀 얽어맬 거야. 됐고. 위치 어디야? 전마들 기진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보자. 뭐 이거? 야들은 뭐지? 아직 전쟁 중인 세력이 없는데 우린? 아,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있네. 가자. 아니거든. 바로 앞에 계시는구만. 이거는 예, 바로 먹어야죠. 소스부터 씌요. 다음 턴에 바로 뚝 까먹고 그 다음 여긴 뭐야? 여 밑에 여기 먹고 이 밑에 이제 최후의 이제 마지막 세력이 남고 그 다음 오른쪽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 가는 길이 많네. 저기 가서 점령해. 그러면은 일단 왼쪽 남쪽 전선은 거의 다 해결이 됐다. 그 다음 여기 억수는 멀리도 있다 진짜. 베이스가 정말 멀리 있네. 굉장히 멀리 있네. 여기 먹고 내려오면서 저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멀구만. 5천원. 지금 재정 쪽에서 당장 문제될. 아, 이 뭐야 이거. 집꼬라지 왜이래 이거. 집이 아주 그냥 개판 오문전이구만. 집꼬라지가 개판이라서 면세. 일단 여기 면세. 야, 근데 지역에 억수로 각져 있네. 정말 딱 각져 있는데. 일단 여기 임시 면세를 해갖고 세금을 좀 올려야 돼. 이래 하면은 뭐 재정이 남아 돌겠지만. 근데 전시맛이 반기를 들 거기 때문에. 오케이. 5천선에서 적당하게. 그 다음에 일어날 곳이 여기지. 여기다가 이제 병력 증원 한 부대씩 더 해놓고 추후 이제 세금을 보통으로 올리려면은 여기도 좀 해놔야 돼. 오케이, 됐어. 갑시다. 보물찾기 아닌 거의 성찾기. 위치만 찾으면은 당장가가 거기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가 바로 달려들진 않을 것 같은데. 임마는 뭐지? 반란군이야? 아까 분명히 반란군은 몽땅다리 잡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네. 생존자가 계시는구만. 일단은 조약으로 다 묶었으니까 저 친구들이 일단은 우리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덤비지 못하지. 물론 뭐 그것대야 동맹 끊는 수준. 와 뭐야 뭐가 이래 많아. 9만 9천명이야? 야들은 뭐 천명이 대수롭게 하긴 해. 야 바로 치워들어라. 누가 잡아. 일단은 한번 깨졌으면 그 후는 문제가 안 돼. 일단은 한번 깼으면은 그 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자. 사단을 한 파견해서 이거 잡고. 너는 저 위에 수비 들어가. 나머지. 자, 저 위치가 파악됐다. 겨울이 지나기 전에 전부 저 위에서 도착해 있도록. 몇 턴이 걸릴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세상스럽게 느끼는 게 중국은 넓다는 거야. 정말 넓어. 가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려. 반란군에 차오갑사가 있었다고? 차오갑사는 반란군은 안 들텐데. 조선 특성 유닛이라서. 반란군은 안 들걸? 장군 한 명은 매수해서 우리 쪽으로 쓸 의향이 있어. 데리고 와. 그래서 장군은 우리 쪽으로 쓰는 걸로. 아무래도 장군이 있으면은 좀 유용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두 구역을 한 번에 쳐야 되거든. 그러면은 하부에서 올라와 줘야 돼. 빨리 푸시업을 해서 두 군데를 한 군에 잡아야지. 저쪽 세력이 괴멸하면서 전부 다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도착만 해라. 아 너무 멀어. 보시다시피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너무 멀다 못해. 이거는 너무한 수준이구만. 굉장히 멀네. 고메레데쇼카 오츠카이시마스 츠키마시타. 야들은 여기에 왜 올라와 있는 거지? 됐고 오른쪽 저기까지도 올라가야 돼. 이야 어마어마하구만. 굉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 좀 세요. 예 우리 세력은 좀 굉장히 셉니다. 좀 많이 유명해요. 유명함 3. 이게 꽉 차면은 전국 포위망 터지거든. 아 그럼 무조건 다 적이야. 번쩍번쩍 펑펑 하는 거지. 변형도 호황찬란함 1쪽. 오 아들인가? 아들을 놓으라고. 결혼을 하라. 아들을 놓아 빨리. 아들을 놓으란 말이다. 다이묘 노 선조. 힘도 좋아요. 38 40 10살 9살 8살 36